할리우드 스타 캐머런 디아즈가 무명 시절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한 것 같다고 밝혀 이목을 모은다.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은 디아즈가 팟캐스트 세컨드 라이프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연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디아즈는 모델 경력을 쌓기 위해 미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1년 동안 일을 구하지 못했다. 그는 당시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됐는데 실로 지금 생각하자면 그 일은 모로코로 마약을 운반하는 일 같은 것이었다라고 밝혔다. 이어 다시 말해 내 옷이 든 잠긴 가방을 받았다며 모로코 공항에 도착해 그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제기랄 이 가방 안에 뭐가 든 거지?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. 당시 그는 찢어진 청바지에 통굽 부츠를 신은 철없는 시절이었다면서 내 가방이 아니며 누구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공항을 나왔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그 일이 내가 파리에서 얻은 유일한 일이었다고 밝혔다. 가디언은 디아즈로선 운 좋게도 당시 공항은 지금처럼 보안 조처가 엄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직후 그는 21세의 척 러셀 감독의 영화 마스크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. 디아즈는 다음 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영화 백인 액션으로 복귀